강제 오빠 있잖아.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. 나 대표 계산했어? 아 그럼요. 제가 오자고 했잖아요. 우린 서로 숨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자. 우리 다시 시작하자. 만약에 잘못되면 내 딸 우리는 두 번 상처받는 거잖아. 나는 그런 도박 절대 할 수 없어.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지금 네 남편도 봐야 되는데. 들어가서 얘기하자. 한 번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. 아, 쇼는 이강재가 제대로 했네. 네 남친이 나 도와준 거 모르지? 미아! 왜 거짓말했어?